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이 오늘 3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은경 자매님이 은혜라는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들려주셨는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3장 그리고 19장까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땅 분배가 엄밀히 말하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도피성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도피성을 히브리어로는 미클라트 미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수용된다,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를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자들, 요즘 말로 하면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말씀에 어떤 사람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벌목하는데 그만 이 도끼가 이 나무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이 도끼에 맞아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거는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그 죄의 값을 사면받고 피신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 중에 누군가로부터 살인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 가족은요, 그 살인자뿐만 아니라 그 살인자의 가족까지 다 쳐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아주 이 무자비한 피해 보복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동해보복법이 적용된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자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다 평등하게 적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용서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에 있어서는 인종이나 국가나 피부색을 따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총 6곳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라는 세 지역이고요. 요단강 동쪽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이라는 세 지역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6개의 도피성이 전부 다 높은 고원지대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 전역에 이 도피성 6곳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 있든지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지 하루길이면 이 도피성에 갈 수 있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1년에 한 번씩 꼭 정비하고 그리고 보수했다고 합니다. 도로 폭이 한 14m 정도 되는 대단히 큰 길이에요. 그리고 곳곳의 교차로마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피신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고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높은 고지에 있고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항상 넓고 깨끗하게 정비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언제라도 속히 달려올 수 있는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것이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주님은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편으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죄인은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될 존재예요. 다 따돌림 당해도 왕따 시켜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존재.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인 한 영혼, 그 사람은 없어져야 될 존재,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자들이 피신할 수 있는 곳이라 했지만 창세기 말씀에 보면 가인이 동생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무엇 때문에? 부지중이었습니까? 실수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동생을 향한 시기의 마음 때문에 돌을 들고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명백한 고의적인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셔서
그가 어느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한다,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값으로 환산한다면, 값을 치러야 한다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감히 그것을 어떻게 값을 치를 수 있겠어요? 얼마 정도의 값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어떤 값으로는 치를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큰 값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 앞에 자기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뿐이었어요. 4절 말씀에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장로들이 그 살인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동기를 살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람의 증언에 대한 진정성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여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생명이 보존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죄인의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는 거예요.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거하다가 그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공표를 받고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자유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6절 말씀이에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는 날은요, 그 죄인이, 그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새로 태어나는 날이에요. 다시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살인자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도피성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씻겨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에요. 죄인으로 살다가 그저 멸망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목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죄 씻음과 용서함과 구원받은 일에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저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악을 저지른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자복하고 뉘우친 것뿐이에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은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의 죽음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내가 저지른 죄, 부끄러운 수치, 부끄러운 과거, 그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죽을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용서와 구원의 은혜, 여러분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저지른 죄악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도피성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에 대하여 가르쳐드리고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습관적인 죄, 그리고 반복적인 죄, 은밀한 죄, 혹은 어떤 일로 인하여 분노와 슬픔의 이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계속해서 주변인들에게 상처 주고 또 나도 상처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하게 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 도피성이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한 도피성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왜 도피성을 굳이 마련하셨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살인자가 부지 중에 실수를 저질러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고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가 새로운 삶을 얻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을 얻은 그 살인자, 그 죄인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이지,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 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얼마나 그들이 완악하였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끊임없는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이, 저 죄인이 우리들이었다라는 거, 바로 나였다는 거,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 가운데 그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면서 살아오. 너희가 값없이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너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피성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그 용납함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 복수하고 싶은 거, 보복하려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의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도피성을 만들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시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용서 없는 세상, 은혜 없는 시대, 무자비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 뉴스 기사가 난 그 하단에 여러분 댓글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이고 살인하는 일이 그 메시지 창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정말 서슬이 시퍼런 그 살인자의 마음으로 그 댓글을 달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무자비한 세상, 용서 없는 세상, 은혜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용서 없는 세상에 도피성을 세우라. 이 은혜 없는 곳에 도피성을 세우라. 저와 여러분이 또한 도피성이 되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도피성을 세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 없는 시대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에게 수많은 상처를 알게 모르게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마음 안에 커다란 미움의 방을 만들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그 방 안에 가둬두고 미워하며 살아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방은 존재하며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아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죠? 절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수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정당한 사유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나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품어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많은 정당한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용서라는 결단에 대하여 너무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보복하고 싶고 똑같이 안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파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한 남성의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남성의 집에 카메라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이에요. 이 남성은요, 뭔가 홀린 듯이 정신없이 미친 듯이 집안의 집기들을 부숴댑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의 가장 큰 형, 맏형 되는 분이 연쇄살인범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살인을 당했어요. 그 충격 때문에 둘째 형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도 똑같은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살인범을 복수하기 전까지는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집안의 온갖 집기들을 부숴대고 매일 술에 취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마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아래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날마다 반복되고 이어지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파괴되어가는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보복당하는 사람도 죽고요, 보복하려는 사람도 다 같이 죽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 용서에 대한 기도가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기도예요.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가 화해하지 않고 누군가와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용서 안 되는 거, 마음의 이 미움이, 분노가 풀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도 진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미운 사람 용서해, 원수 같은 사람 이제 내 마음에서 놓아줘, 그를 위해서 기도해,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 왜요?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야. 그것이 네가 복을 받는 길이야.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에 성경 곳곳에 용서하라, 품으라, 긍휼히 여기라,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앞서 연쇄살인범에게 자신의 3형제를 잃은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69세의 고정원 씨라는 분이에요. 작년에 어느 TV에 소개가 된 분입니다. 이분도 그 같은 살인범에게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수도 없이 한강다리에 찾아갔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그때마다 남겨진 두 딸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차마 뛰어내리지 못하고 또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 마음 안에 이제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나날을 속에서 내가 다시 사는 거, 우리 가족들이 다시 사는 거, 그 살인마를 용서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리고 정말 그 용서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 연쇄 살인범이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가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되겠지만 그가 그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그 잘못, 그 죄악을 평생 뉘우치며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형을 면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살인범에게 살인을 당한 그 피해 가족들을 만나 상처를 치유하는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상처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신병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자기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괴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나와 내 모든 가족들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진짜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함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용서하는 우리 자신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나만 큰 은혜를 누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올 3월에 이 주일 예배에서 세례를 받으신 한 성도님이 이 자리에서 세례 간증을 하셨는데 그 세례 간증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그 간증의 한 부분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10여 년 전 이혼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형제 자매들은 성인이 된 뒤였지만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상처를 덮어놓고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며 모른 척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느끼고 있는 정체모를 눌림의 이유를 양육 9주 차의 내용 중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 그동안의 그 눌림의 이유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런 저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얘기해 줘서 고맙다.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살아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지금이 그 천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운 사람,
정말 죽고 죽이고 싶은 사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그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마련되었던 도피성에 피신하여서 생명을 얻었던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선이 가까우면서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일로 정치권이 너무나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왜 그렇게 큰 홍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들춰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 되어집니다. 마치 연례 행사처럼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모두가 다 짠 듯이 그렇게 외칩니다. 진보도 보수도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정치권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민생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정치계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남과 북의 연합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통일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정말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고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오히려 더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라 민족을 보며, 남과 북의 어지러운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내 심령을 바라보며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치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있느냐? 내 심령 안에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주 예수님을 우리가 다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의 역사를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속회, 기관, 모든 공동체가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충만한 도피성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사람을 향한 미움, 증오, 분노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용서와 사랑의 역사만 이루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속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도피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도피성에 피신하여 생명을 얻었던 자, 용서함을 받았던 자, 구원함을 얻었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도피성이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도피성이 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미움, 증오, 그리고 시기, 질투, 하나님 살인의 영,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응어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몸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주변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에 통일되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어지러운 이 세상, 이 나라,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갇혀있는 무고한 자,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됨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피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서 답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오늘 도피성이 되어라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 또 우리의 속회가,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피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